Let's leave the past behind. Walk with me. There's something else we need to find. Say you'll go. Don't make me wait.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얘 왜 입에 얘기 다 났어. 아, 너무 놀랬잖아. 고기 먹을 생각이 되니 너무 행복하다. 여기다 말리면 안 되고 그늘에 말려야 되는데. 여기 갔다 올래. 햇빛이 드는데. 이게 이렇게 말렸다가 천연 수세미로 쓰면 1년 내내 거품도 잘 나고 청결하고 엄청 좋아. 이거 내년에는 수세미를 아주 많이 심어요. 이제 봐. 이거? 응. 산에도 엄청 들었지 뭐. 우와. 뭐 그렇게 막 해버리면 여기 풀었는데. 아, 재밌다. 여기다가 나가야 돼. 열다가 여기 그냥. 쇼 메론 먹어보세요. 올해 메론 진짜 많이 열렸지. 근데 비가 많이 하고 별로 못 다 먹었어. 아쉽게. 살 봐. 장난 아니야. 살이 이렇게. 작물도 사람과 똑같아서 바꿔주고 정성을 주고 마음을 주고 다 해서 뿌리고 기르고 해야지 맛있고 잘 자라주고 그러지. 돌짝과도 다 그냥 심어놓으면 이 작물들도 얼마나 괴롭겠어. 파리바질은 저기 씨 안 받았지 아직. 파리바질 아직 씨 안 받았지. 응. 옥수수 하나 따봤으면 좋겠다. 이글랑인 것 하나 따봐봐. 엄마 쪽파 올해 잘 됐어.
향이다 그러놓으면 향기가 완전 향기였고 작년에 담아놓은 바질, 페퍼민트, 로지마리 식초를 담아놨는데 이걸 건지고 약초바질, 호화리바질 그 식초 호화리바질, 호지바질 레몬밤 이렇게 한 5년 동안은 걸르고 넣고 걸르고 썰어서 넣고 해서 발효시켜서 약으로 먹을 겁니다. 뭐야 효음식초요. 물에다 희석해서 한 잔씩 먹어요. 피로 회복이 가장 좋아. 아이고야. 벌레 놈들이 아주 엄청 많이 먹었네. 응? 안에서 벌레가 다 먹었어. 너무 심하게 먹었다.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어떻게 줄기가 이렇게 넓을까? 소금만 얼마나 열렸을까? 이거는 국물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? 아이고 너무 많았어. 너무 많아서 뜯기도 힘들어. 시아가 도시를 사먹는데 친환경으로 진 것도 먹기도 힘든데 지난번에 여기서 이만큼 했는데 한 개도 안 나왔거든. 내가 길어서 대 실망했잖아. 한 개도 안 나왔어. 내일 아침에 마주 샌드 갈아 먹을까. 열무는 벌레가 초토화를 시켜. 동화박은 늦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컸는데 동화박이 처음 심어봤는데 털이 엄청나게 많아. 흰 제비콩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거 따가지고 찰밤에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서 쓸 거야. 설거지 엄청 잘 되는데 이거.
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